안녕하십니까. 일반 김승원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성 중첩 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으나 장마전선이 남해상에 위치하면서 점차 소강 상태에 들어 오늘 밤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서해상에서 활성화되면서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경기 서해안과 충청 남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장마전선이 다시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남하하면서 모레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영서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된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